한다. 어, 그럼. 기분 좋아지는 영상. 머리 안 감고 페인트 칠한 영상. 꼼꼼하게 칠해라. 여기 두 번 찍었어. 긁으면 된다. 됐다. 어, 물수건으로 해갖고 긁으면 돼. 와, 훨씬 낫네. 이야. 진짜 꼬목만 맥히면 된다. 깔끔해졌지? 그러게. 어디서 오셨어요? 네. 일 되게 잘하신다. 미소? 저 파이 인테리어.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이겼다. 아, 마르고 해야 된다, 마르고. 헐! 일단은 여기는 제 책상이고요. 원장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곧 어린이날이라서 애들 생일, 아, 어린이날 선물을 샀어요.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직접 조립한 책상이고요. 스탠드, 공부한 책상. 여기 샌노란 노란색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는 제 자리. 칠판은 안 씁니다. 또 다른 당신입니다.
여기도 자습하는 공간. 잠 오는 사람은 여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식물 선물을 받았습니다. 강의실에 하나씩 배치하면 공기 정화도 되고 좋죠. 탐방동 크리디님이 보내주셨네요. 최 선생님과 함께라면 전교 1등 문제없다? 이 친구도 성적 이야기를 넣었네요. 저의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학부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울쌤은 사랑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6월달에 전시할 건데 그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따라라라라. 다음은 간식방.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곳. 종류별로 있죠? 이건 젤리 애들 신청해가지고 해피물을 유난히 좋아하는 남매가 있어가지고 항상 있습니다. 3단식 배터리. 하리보 젤리 신청한 친구 밥도 있습니다. 냉장고 열어볼까요? 주문해야겠네. 원래 가득 차있는데. 휴게실이라고 친구가 그림 선물을 해줬어요. 정수기는 뜨거운 물이 잘 나옵니다. 다음 화장실 한번 가볼까요? 실리콘 여기 원래 곰팡이가 엄청 많았는데 새로 한 겁니다. 여기 커버 갈았고요. 근데 이 화장실 유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교하고 너무 예뻐. 바깥이 이렇게. 이거는 제가 저희 수학학원에 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저 요가 매트 두 개 놓은 다음에 운동하는 방으로 쓸 거예요. 다 치우고 플랭크 막 5분 시키고 가고. 애들 요즘에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 됩니다. 이 덩굴이 되게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기는 인디고 서원입니다. 남천동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어머, 저 집은 뭐야? 뭐 저렇게 잘 해놨어. 짱이다. 파란 하늘.